장애 발생 이후 겪는 일상 속 변화에 대해 아는 것은 장애인 복지의 튼튼한 기반을 쌓아 올리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.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리는 장애인산 패널조사 학술대회가 장애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.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부분에서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.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애인산 패널조사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. 특히 저희가 2018년부터 이 장애인산 패널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 장애 관련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논문 시상을 통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나누었습니다. 대회는 각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. 저희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주장하고 싶었던, 논의하고 싶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었고요. 두 번째는 일자리 질과 관련해서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. 장애인산 패널 조사원들은 현재 장애인 정책의 허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. 장애인산 패널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향후 장애인 복지의 다양한 연구에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